감사합니다. 어떻게 나온 김에 노래라도 한잔하고 할까요? 뭐 특별히 불쇼했는데 뭘 또 다른 거 또 허겄어요? 노래해야죠. 못하는 노래라도 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씨 치료라고 내가 나올 때 저 지랄을 해야. 아 나 불쇼에서 환영식이야 저게? 아, 그냥 저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. 어차피 나한테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저거 하는 거. 잠깐 이따가 저거 끝나가달라. 저거 5분이면 끝나요. 감사하세요 불꽃놀이. 아이고 야 저거는 20만원짜리 저 큰 거 30만원짜리 야 저 화려한 거 50만원짜리 가격은 다 알아 우리. 어중간히 터지면 저거 50만원 저 빨간 거 50만원 물치고 지랄이요? 애지간히 던지지. 나 빨리 구경하세요. 저거 멋있게 터질 때 어디가? 보고 올라고 빨리 보고 와. 이제 다 끝났어. 조금 있다 푸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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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끝난 거야. 예. 예. 아이고 돈을 거기다 또 놓고 가. 아 이따가 이따가. 내가 못해야 내가 그 노래 못하는데 나보다 버리려나
보자. 오늘 최고 더운 날이었어. 어제하고 뒤지는 자 날이나 사랑 오래 갈수록 기다림이 반이지 나도 믿지 마라 적을지도 몰라 확실한 것 반이란다 평생에 같이 살아도 첫 사람의 속을 알아 맹세를 한다고 다 지키려나 운명이 가는 대로 따라서 가는 거지 서로가 한씩 책임을 지는 거지 사랑을 넘쳐도 모자라 안 되겠지 사랑은 넘쳐도 모자라 안 되겠지 경례. 아니 그냥 저냥 들을 만했어요? 너무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? 아이고, 고마워요 고마워. 참으로 문화 공연을 많이 보신 거야. 이렇게 하면은 소리도 질러주고 박수 쳐주고. 아 남들할 때는 이런 대목에 앵콜도 나오고 그러던데. 어떻게 앵콜이 안 나와? 앵콜? 아니 잠깐만 야 너들은 뭘 알아서 앵콜하냐? 그냥 니들이 이런 거 구경을 잘해야 돼 이게 하나의 문화 공연이거든 그쵸? 문화 아니야 문화 각설이 문화 단지 엿을 팔고 그거 그런다고 그래서 참 쪽팔리긴 하지만 엿만 안 팔았으면 솔직히 우리 종합예술인이네 내 말 맞으면 박수 한번 쳐 아 진짜 종합예술인이요 맞죠? 그놈의 엿을 팔아서 엿장사가 돼버렸네 안 그래서도 좋은데 어떻게 앵콜 한가 더 하나 더 할까요? 해요? 아니 이쪽 구석에는 뭐 뒷구석도에 우한 있어요 전부 다 한 곡 더 할까요? 아유 대답이 이렇게 약해서 쓰겄어 여기 이 동네 대답하는 거 봐봐 한 곡 더 해요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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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지 참 환장하겠네 한 곡 더 할까요 아니야 엄마 웃자고 하는 거야 아유 다 좋지 뭐 앵콜 앵콜 갈게요 그럼 원하는 노래 신청을 안 해주시니까 아까 누가 좀 뭐라 그랬는데 오라버니 나왔네 오라버니 오라버니 가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 같이 즐겨야 돼 박수 치면서 그래야 재미가 더 있어 날 사랑하신다 하니 오늘 나라 갑니다
정신이 못 차린 너야. 어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. 내게 영원한 어라버니. 정신을 못 차린 거야. 어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. 내게 영원한 어라버니. 나 뒤집어버리겠네. 정신이었네. 머리가. 아니 근데 얘 못했어? 잘했어? 잘했어요. 다시 한번 박수 항상. 아우 진짜 죽겠다. 예. 오빠 아니었지라고. 아버지 네가 아버지 같은데. 괜찮지요? 의자가 하는 얘기 아버지 받아주니까 하지 뭐. 하여튼 예! 아 뭐 말이 이렇게 많아. 누가 불렀어? 깜짝깜짝 놀려. 소리 지르면은 꽉 도와줄까봐. 일단은 차렷하고 격려 한번 해볼 테니까 박수를 다 같이 치고 같이 놀자고요. 알았죠? 인사를 또 내가 잘하는 년이요. 얼마나 잘하는지 알죠? 벌써 앉은 거 봐. 얼마나 타소 못해. 그쵸? 나는 전생에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나 봐. 엄마 안 그려? 몸매도 그렇고 목도리도 그렇고. 이? 인사합니다. 차렷! 아 지랄이요. 내가 헛게 지랄하고 친구들이 인사를 허라 말아요. 내가 헛게 차렷! 경례! 아니 이렇게 경례를 열심히 인사도 예쁘게 하는데 박수 안 치는 새끼들이 있네. 다시 할까요? 이제 그만해. 인사 한번 더야. 다쳐. 꼭 욕 처먹어야 치는 인간들이 있어. 그러지 말고 한번 기분 좋게 한번 놀아보자고. 차렷 경례. 아씨 잘한다 잘한다. 오늘 분위기 나는 참 조진 줄 알았더니 그래도 괜찮네. 이런 분위기면 진짜 내가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할 수 있어. 그렇죠? 아유 나 노래 못했는데 잘한 것처럼 들렸나봐. 뒤에 떼거지로 와버렸네. 괜찮았쇼? 앵콜 해야지. 앵콜! 앵콜! 앵콜 해야지 그럼. 앵콜. 앵콜! 알았어. 이제 장구 치면서 해야겠다. 장구도 치고 그래야지. 아까 북장구 친 지 오래됐잖아. 그쵸? 응? 오케이 바리? 오케이 바리. 야! 징, 징. 징벌도 치고. 장구, 장구 나는 초록색 이쁜 놈으로 주시오. 나는 개리여 나도. 사람이 입맛이 다 틀리듯이 나도 개리고 했거든. 아이고 다 그래도 색깔이 이쁘지 않냐 이거? 그죠? 아무래도 이쁜 놈 치는 게 낫지.
아, 이씨. 아, 딱 맞네, 이제 딱 맞죠. 이거 그냥 폼으로 갔다는 거요. 뭐 장으로 식어서 어지러워. 에? 쳐봐. 아, 뭘, 아이 뭘 또 이런 걸 주시고 그러세요. 아이고, 고마워요 삼촌, 오빠, 언니, 형, 야, 너 막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돼. 감사해서 그래요. 고마워요. 아, 저 참 감독님이 이런 것까지 주시고 그래. 열심히 그냥 찍기만 하시면 될 텐데. 한번 쳐볼까요? 쳐봐요? 아니 어떻게 얼굴도 뒤에,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한테 얼굴이 떨떠름이야 그래? 땀이 나갖고 얘 자꾸 미끄러져. 에, 땀이 나서 그래. 땀이 나서. 땀 안 나면 괜찮은데. 아이고, 이해해주세요. 몇 번 떨어뜨리더라도. 에, 땀이 너무 많이 났죠. 여러분 보시다시피 엄청 났죠. 노래 한 곡 하고 불쇼하고 그러면 난 뒤집었어요 진짜.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 한 자락 하고 하여튼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. 준비! 아 참, 노래 제목 신청 안 했는데? 보약 같은 친구 좋아하고 자빠졌네. 해야지. 뭐야 근데 죄송해요 언니. 육젓들. 젖이 6개라 육젖이요. 3명 앉으면 육젖이요. 젖이 몇 개? 6개. 그래서 육젖. 투젖. 아이고! 우리 엄마들도 육젖이네? 제일 치기 쉬운 게 뭘까? 보릿고개? 일단 가고 보약 같은 친구 갈까? 그래, 보릿고개 먼저 가자. 왜냐면 그게 더 치우기가 쉬워. 자, 보릿고개 출발합니다. 출발 가 보릿고개. 살았던 한 마른 보릿고개
슬픈 곡절을 하나님 말씀이었소. 불빛이 꺾어 불던 슬픈 곡절을 하나님 통곡이었소. 아니 못했어? 잘했어. 못한 것 같아? 잘했어. 아 잘했다고 해줘야지 이럴 때. 아이씨 그때 분위기가 그래. 잘했어요? 네. 그때 여기 박수가 안 나와. 난 박수 먹고 살아요. 솔직히 소리 질러주고 박수 쳐주고. 안 그래? 맞아. 아이 뭘? 아유 참 뭘 이렇게 주시고 그러세요 그래. 안 주셔도 되는데 하긴 뭘 주면 이렇게 받기는 제대로 잘 받아. 예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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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두 장이네. 한장 같았으면 무시했을텐데. 아버지 두 장이나 뭐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원하시는 건 얘기하세요. 제가 요 위에 올라가면 이화장 있어요. 이화장, 이화장 108호에 묶어요. 제가 오늘 저녁에 깨끗이 씻고 닦고 씻고 닦고 씻고 닦고 기다리고 있을게요. 12시 반에 오세요. 뭐 드릴 건 없고 요거라도 한번 드려야죠 저거서. 왜? 주문 안 돼? 아니 내 거 내가 준다는데 왜? 어 내 거 내 거 준다는데 왜? 아이고 꼭 주지도 않는 저것들이 그런다니까. 베풀고 살아 총. 남자들이 달라고 그러면 왜 달라고 그러겠어? 왜 달라고 그래? 빨리 코 밑에 있는 거 보이니까 달라고 그러지. 필요하니까. 어 없는데 달라고 그러겠어? 내만 맞으면 남자분들 박수 한번 쳐보셔. 어. 이런 새끼들 만나면 좋아집니다. 아 웃자고 한 거야 성님이 이해하시오. 안 그래요. 아니 뭐 있는 거 버려서 남녀 평등이야. 요즘은 달라고 그럴 때도 좀 뭐 좀 맛있는 거 사주고 달라고 그래야지. 그치? 살살 달래가면서 무작정 드리면 안 되는 거요. 애들 다 갔지? 아유 갈라 뻔했네. 얘 조그만한 요 요런 것들은 몰라. 아까 저 조금 큰 놈들이나 알까 몰라서. 아까 보약 같은 친구라고 그랬나요? 보약 예. 예. 그러면 시간이 없디야. 나 들어오리. 열심히 했는데 목구멍이 칼칼해서 그래. 근데 이 시간에 보약 같은 친구 하기 전에 우리 광고 한번 하고 갑시다. 예? 연속곡도.